네, 여섯 번째 익스텐션은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의 R&D사업 관련된 모듈들을 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그러니까 대략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4조 원 정도를 R&D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있어요. 24조 원이 투입되면 이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되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이 어떤 형태로든 기획재정부로 할당이 되고, 기획재정부는 표준화폐 형식으로 사업관리단, 그러니까 정부 연구사업을 주관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다가 배분을 하죠. 사업관리단에 배분하면은 사업관리단이 이 주관사를 사업 각 사업의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 주관사의 일정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연구개발비는 보통 이제 7대 3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7, 그리고 각 주관사가 내는 자금이 3, 이렇게 7대 3으로 해서 정부 사업, 연구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마 지금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을 어떻게 코딩할 거냐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기재부가 지급할 ABC에 락킹을 설정할 겁니다. 락킹을 설정하는 내용은 지급된 사업비죠. 지급된 정부 사업비죠. 지급된 정부 사업비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출할지를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은 문서로, 종이 문서로 작성해서 주관사에 이렇게 사업관리단에 제출하고, 사업관리단이 제대로 사용했는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동화해서 미리 화폐 자체의 락킹을 설정을 함으로써 설정된 용도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딩할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주관사는 기업이나 주로 기업이죠. 기업 또는 학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로 등의 주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사가 트랜잭션에 우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그 트랜잭션입니다. 거기에 요 내용 요 ABC 요 부분이 락킹된 ABC를 제출하죠. 로 락드 ABC를 제시하고, 그럼 수풀은 이 제시된 락드된 상태에 따라서 락킹이 설정된 대로 자동으로 집행하거나 혹은 주관사가 수동으로 집행하거나 이렇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자동 집행과 관련된 부분, 요건 이제 조달청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사업비 중에서 비중 컴퓨터 구매 비용으로 1천만 원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 계획서, 지출 계획서 지출하기로 약정했단 말이에요. 했다면은 요 1천만 원을 지출해서 특정한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을 조달청 모듈이 수행하도록 구성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굳이 회계 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주관사가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이 자금을 집행해서 원하는 컴퓨터 사양을 적시했을 때 누구로부터 구매할지는 조달청 모듈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집행이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자동 집행도 있어요. 하거나 지출하거나 혹은 또는 참여 연구원에게 매월 뭐 얼마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약정서에 적혀 있다면은 요 매월 얼마씩 지급한다는 약정서에 따라서 수풀이 자동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수풀이 하는 역할이죠. 그죠? 수풀은 장부를 기록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풀의 역할은 장부를 기록하고 갱신하는, 그죠? 각 엔터티의 장부를 기록하고 갱신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 수풀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해시해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죠. 해시 체인. 요게 우리가 말하는 실입니다. 실. 여기 실이에요. 실. 그 바늘도 있겠지 몰라. 바늘과 실이니까 바늘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죠.
요 역할도 있고 두 번째는 ABC 각 ABC 각각의 ABC에 기록된 락킹 사항을 자동으로 실행. 실행하는 이것도 스프레이 역할입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이 약간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구성될지 방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를 보시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자 민호 이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민호 이사님이 뭐 딱히 존경하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인사치레로 선생님이 너무 백엔드만 코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모듈 코딩하고 있는 게 다 백엔드잖아요. 백엔드 코딩하면은 어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백엔드를 합니다. 그래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백엔드 할게요. 이번 주말까지 백엔드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프론트엔드입니다. 다음 주부터 프론트엔드. 일반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봤을 때 재미있는 부분이 프론트엔드 부분이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작업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데 뭐 테스트는 간단하게 1천만 정도 1천만 유저를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인위적으로 생성해서 그런 다음에 초당 1만 내지 10만 트랜잭션 10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요걸 한번 테스트할 겁니다. 이거 언제 할 거냐니까 넣더라도 6월 말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6월 말쯤에는 초당 뭐 10만 트랜잭션 정도가 동작하는 과정들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딴 얘기를 드렸고 그럼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성된 것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프라이빗과 퍼블릭키 구성하는 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MOP 들어있습니다. MOP는 기획재정부죠.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P 기획재정부죠. 이전에 빠져있던 중소기업청이 빠지고 그 자리에 MOP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될 거. 자, 다큐먼트도 약간 양식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다큐먼트 보시면은 이렇게 타이틀 있고 타이틀 스펠링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네요. T-I-T-I-L-E 타이틀 이렇게 엉터리로 스펠링을 했는데도 동작을 하나요? 여기도 엉터리로 되어 있네요. 같이 다 같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냅두죠.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를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 누가 제출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제출하는지 바이너리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바뀌었죠. 아니 주관사가 바뀌었죠. 그리고 주관기업, 주관단체 뭐 이런 데 싸겠죠. 그리고 프리젠티드 바이는 이번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구개발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보다는 여러 기업이나 학교가 어울려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참여하는 그런 연구개발 어느 하나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가 복수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로 만들었습니다. 바이너리 아이디는 각 참여하는 각 엔티티의 아이디. 그죠? 썸머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이거 다음에 attached docs list가 되어 있죠. 첨부 문서들입니다. 의뢰이죠. 첨부 문서에서 사업 계획서가 어떻고 참여 연구원의 목록이 어떠하고 그리고 뭐 시장 조사가 어떠하고 뭐 등등등등 문서들이에요. 문서들이고 attached docs hash는 뭐냐니까 이 첨부된 문서 각각의 해시들을 뽑아낸 겁니다. 이것도 리스트죠. 그죠? 다음에 해시 오브 어테치드 닥스 해시즈가 있죠. 요거는 요 해시들을 모아서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은 약정서죠, 계획서 수정 뭐 할 것 없이 요 기록이 절대로 수정되거나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다큐멘트를 하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국가인구 개발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참여 연구원 목록 있고 연구 자금 집행 계획서가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해서 하나의 다큐멘트가 구성이 되고 다큐멘트 다음에 개별 문서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죠? 사업 계획서 아이디, 참여 연구원 목록 아이디, 이 각각의 사업 문서들이죠. 문서들이 첨부된 문서들이고
그리고 이 문서들 각각으로부터 해시를 뽑아내고, 그죠? 이렇게 해시를 뽑아낸 다음에 이 해시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해시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R&D 프로젝트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은 파일이 여기 mof라고 하는 새로운 디렉터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of.ex 예요. 얘는 거기에 임베드 원 세팅즈 요거는 지금 당장 쓰진 않습니다. 냅두고 mof 다음에 R&D 프로젝트가 보이죠? 지금 여기 R&D 프로젝트입니다. 이전에 봤던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리고 테스트 mof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파일이 테스트 mof입니다. 자, 해서 R&D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 합니다. 트랜잭션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바이어 셀러인데 이번에는 바이어와 셀러도 내용을 조금 바꿔줬습니다. 이전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이어 임베드인데 필드를 메인과 파티시펀트 넣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주관사업자 그리고 파티시펀트는 참여단체 참여기업 등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럿이 어울려서 하나의 사업을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마찬가지 셀러도 마찬가지죠. 셀러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메인 사업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니까 테슬라가 메인 주관사가 되고 파티시펀츠가 토미 김밥이 참여 기업으로 해서 이 두 기업이 공동으로 정부 R&D 사업을 하나 과정을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둘 다 모프예요 그냥. 그죠? 메인도 머프고 파티시펀트도 머프입니다. 이걸 하나로 줄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머프가 바이어. 왜 바이어냐니까 돈의 흐름이 이 머프로부터 테슬라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주관사 쪽으로 사업비가 지급되면은 주관사가 참여 기업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머프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분을 전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파라미터하고 인보이스 구성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인보이스가 구성이 됐죠. 사업비가 얼마냐니까 천만 립이에요. 천만 립입니다. 천만 원 혹은 천만 립. 트랜잭션을 구성을 합니다. 트랜잭션 이렇게 하고 리포트는 파이널 리포트인데 아이템즈 마지막 파이널 리포트는 사업 수행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죠? 거기에 파이널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머프는 이 파이널 리포트를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래죠.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종류의 그래입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빌드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데모 API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저 New API 해서 이렇게 T1 테슬라 있고 머프가 있죠. 이제 머프가 먼저 테슬라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모프의 회계 장부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기존에서 에잉 뭐가 됐나요? 데시멀 어마운트 뭔가 에러 떴는데 어디서 떴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어마운트에서 90만 원래 1000만이 있었나요? 100만이 있었나 1000만이 있었나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1000만 있었군요. 1000만 중에서 사업비 지급한 100만을 제외한 900만이 남아 있는 것이 모프의 재무제표죠. 요건 간단해요. 그죠? 이제 테슬라가 받는 돈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락킹 아이템들에서 T1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첫째, 예전에 인풋, 아웃풋, 어마운트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락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락드가 됐는지 이 돈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락드입니다. 디폴트는 펄스죠. 그런데 이걸 트루로 바꿔줄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어디서 집행할 수 있는지 경기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지 등이고 그리고 이 돈을 언제까지 집행해야 되는지 보통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1년짜리 사업이라 그러면은 1년 내에 집행을 다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언제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죠. 연구개발 기간 내에 있고 그리고 락킹 아웃풋 엔티티 카테고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산업이 어디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가지고 룸사롱에 간다거나 노래방에 간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쓸 수 없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락킹에서 특정한 엔티티에만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참여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인건비, 그러니까 참여 연구원들 각각의 돼서 지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특정한 날짜에 이 돈을 집행하도록도 우리가 락킹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락킹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락킹의 내용들은 실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로 또 조정하고 수정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언제까지 집행을 하고, 그죠? 2015년 시간이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 LG 일렉트로닉스, LG 일렉트로닉스, LG 전자에만 집행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컴퓨터와 연관된 장비에만 사는 데만 써야 된다거나, 그죠? 그리고 또 특정 날짜에 집행해야 된다는 거. 홍길동, 홍길동에게 이 날짜에 이 날짜, 이 두 번에 걸쳐서 요만큼씩 지급을 해야 된다. 왜? 수석 연구원이라서 그렇다. 그죠? 그리고 토미 엔티티에게도 요 날짜, 요 날짜에 요만큼씩 집행해야 된다. 왜냐니까 이 사람이 요걸 코딩하기 때문에 일하다. 되는 거죠. 요 내용을 보고 수풀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우리가 수풀을 코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요렇게 T1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T1 Struct가 undefined 되어 있네요. alias T1 그러네요. 요걸 우리가 안 했군요. 다시 예 하고, 아 여기는 계속 에러가 떴습니다. 아쉽게도. 어떤 부분이 떴는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테슬라 부분입니다. 테슬라 부분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자,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가 받은 돈입니다. 테슬라가 머프로부터 지금 받은 돈이 이만큼이고, 그죠? 이만큼인데 이러한 락 사항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슈플은 여기 있는 이 락을 보고 락 사용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감시 감독을 하고,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지급된 대상의 장부와 테슬라의 장부를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간단하게 우리 표준 화폐에서 구현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본 겁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 이것을 이제 물레에 놓고 데이터의 유입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하는 과정들은 이전과 동일합니다.